현대생활에서는 어깨에 대한 통증을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소에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휴대폰을 보면서 거북이 목을 하고 휴대폰에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역시 그 어깨가 움츠러지고 앞으로 굽어지면서 어깨가 이제 휘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어깨가 이제 말린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말려서 펴지지 않은 상태. 이렇게 되면 이제 몸의 전체 컨디션이 안 좋아지게 되죠. 결국 이제 어깨가 직접적으로 통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50견이라 해서 50이 돼야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요즘 뭐 이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층에서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고요. 네, 역시 그런 통증이 있다면 빨리 치유를 하면서 재활을 해야겠죠. 재활을 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자세에서 운동을 하면 또 악화될 뿐이죠. 아픈 어깨를 무리해서 운동하게 되면 이제 파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이제 어깨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재활 후에 운동, 이 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여러분의 어깨 건강을 다시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어깨에 대한 뉴스킨 테라피는 어깨 통증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지만 네, 바디케어 제품인 뉴스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킨 사업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영어 강의를 해왔고 2017년도에 통풍을 겪으면서 많은 운동과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Fit114라는 이제 건강 케어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COPM이라는 인터넷 신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가장 건강하고 좋은 건강 정보를 자신 있게 제 체험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각종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 자연식품에 가까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소식은 기본이고요. 네, 우리 평소에 먹는 음식들 중에 탄수화물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네, 섭취를 가장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고요. 또 야채를 먹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야채는 그 생식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야채는 익히면 아무래도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음식, 네, 생식의 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단백질의 섭취에 있어서는 이 고기가 역시 그 양날의 칼을 갖고 있죠. 네, 모든 이 고기들은 지방과 단백질 또 지방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 육식 고기들은 다 지방을 갖고 있어요. 네, 삼겹살이라든가 우리가 좋아하는 뭐 소고기, 한우 역시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네, 부위입니다. 물론 소고기의 경우는 지방이 전혀 없는 홍두깨살이라는 그
부위가 있죠. 그러나 홍두깨살은 이제 이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에 해당이 돼서 네, 매일 섭취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고기에서는 유일하게 지방이 전혀 없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홍두깨살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방이 없는 고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드시는 이 닭고기죠. 닭고기 중에서 네, 닭가슴살이 지방이 전혀 없는 단백질로 구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백질의 성분이 가장 좋은 것은 닭고기의 닭가슴살 그리고 소고기의 홍두깨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종류의 고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방이 없다 보니까 이 고기 자체가 이 식감이 떨어집니다. 네, 퍽퍽하고요. 또 양념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먹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홍두깨살은 우리가 흔히 장조림이라는 형태로 간장에 곁들여서 만들어진 음식으로 즐겨 먹어왔고요. 홍두깨살을 삶아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홍두깨살이나 닭가슴살도 가장 좋은 것은 삶아야 되죠. 네, 삶아서 수분을 다 빼고 가뜩이나 수분이 별로 없는데 수분을 다 빼서 순수한 단백질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가장 이제 건강에 좋은 겁니다. 단백질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신체 이 뼈를 지탱해주는 주변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그런 영양분이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좋은 우량의 단백질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홍두깨살이나 닭가슴살을 쪄서 네, 양념하지 않고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인 분들은 또 운동선수는 마찬가지죠. 뭐 식감이라는 것은 뭐 남녀노소 인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맛있는 음식이 역시 우리 입맛을 당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각종 조미료 뭐 양념 이런 것을 더 가미해서 구워서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이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 같은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먹기만 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 좋아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만큼 신체를 움직여줘야 그 영양분이 다 소모가 되는 거죠. 소모가 돼서 우리 신체 각 부위에 전달이 돼야 돼요. 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결국 불순물, 노폐물로 쌓여서 네, 지방이 돼서 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 경우고요. 또 식단과 운동만 갖고는 안 되겠죠. 이 완벽한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네, 우리 신체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각종 신체 통증이라든가 불편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 뉴스킨 갈바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이 같은 우리 신체의 노폐물도 제거해 줄 수 있는 뉴스킨 갈바닉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척추 기립근을 근육 이완시켜 줌으로써 어깨 테라피를 완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복부를 바닥에 대시고 누우신 다음에 양 팔을 허리에서 20도 떨어지게 팔을 벌려 주십니다.
이 팔을 벌려주는 각도에 따라서 척추 기립근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숨겨진 근육 통증을 정확히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양팔을 20도 간격으로 벌려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보다시피 척추뼈 주변에 양쪽으로 척추 기립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위를 뉴스킨 갈바닉으로 그리고 뉴스킨 젤과 함께 근육 이완시켜 줌으로써 어깨 테러피를 완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척추 기립근을 완화시키는 테러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척추뼈 주변으로 양쪽에 척추 기립근이 있습니다. 척추라 함은 척추뼈 근처에 있는 연골을 포함한 부분을 척추라고 하죠. 그래서 척추뼈 양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을 뉴스킨 갈바닉과 뉴스킨 젤을 이용해서 천천히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테러피를 해주십니다. 뉴스킨 제품들은 전류를 우리 신체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강하게 누르거나 압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성의 힘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동작입니다. 따라서 척추뼈 양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을 한쪽씩 위에서 아래로 또 반대쪽 척추 기립근을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시면서 테러피를 해주십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척추 기립근에 대한 테러피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뉴스킨 테라피 바이 진영의 멤버가 되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뷰티 건강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멤버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뉴스킨 코리아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실 때 추천인의 아이디를 아래에 보이시는 저의 아이디로 입력을 하시고 가입하시면 저희 멤버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멤버가 되시면 단톡방이라든가 유선전화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충을 피드백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많은 고민과 고충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